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한 4주 전에 강매동 석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강매동 석교가 이번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유가 서울에 있는 살고지 다리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서울 살고지 다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고지는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성수동 지역에 있는 평야를 이르는 말인데, 이를 뚝섬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살고지 다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다리 중 가장 긴 다리로 한양과 동남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420년 다리를 짓기 시작해 1483년 완공했다고 하며 전국교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1967년 사적 제160호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이를 해제하고 보물 제1738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살고지 다리는 이 일대로 살고지 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데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열녀칠 기술이라는 역사서를 보면 재미있는 야사가 있습니다. 두 차례의 왕좌의 난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이방원에게 이성계는 크게 노하여 고향인 함흥으로 가 은거해버립니다.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여러 신하들을 보내 아버지를 달래보려 하나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갇히고 맙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은 이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박순과 무학대사가 간절하게 설득하여 돌아오고, 이방원은 이성계를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했고, 이때 하륜은 천막 기둥 뒤에서 부왕에게 절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조금 후 이성계가 화살을 쏘았지만 화살은 기둥에 맞았고, 이를 천명으로 여기고 이성계는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이곳을 화살이 꽂힌 벌판이라 하여 살고지벌, 살고지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경식량 걸량주에 보면 다리를 평지를 밟는 것과 같다고 하여 성종이 제반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이 다리에 반을 헐어 경복궁을 짓는 돌로 사용하여 거의 100년 동안 다리가 폐쇄되었다가 1973년 수리 및 복원을 해 현재는 교폭 6m, 길이 78m라고 합니다. 살고지 다리의 교각은 기둥의 홈을 파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유도했으며,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둥을 마름모꼴로 배치해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계했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중랑천을 건너는데 사용되는 살고지 다리. 살고지 다리 옆으로는 살고지 다리 야외 석재 전시장이 있어
부재 설명과 귀틀석 해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